자, 요렇게 그라데이션 하실 때는 굉장히 얇은 얇게 도포를 해주시면 되세요. 젤 스타터로 한번 닦을게요. 자, 이렇게 젤 스타터로 한번 닦아주고 그냥 이 내장 브러쉬 이용해서 내용물을 덜어줄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일반적으로 풀컬러링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소량으로만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양을 많이 올려버리게 되면요,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얇은 양으로 먼저 도포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양을 이 정도, 원콧에서는 이 정도만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시럽할 때 베이스 미경을 닦죠? 안 닦으셔도 됩니다. 저는 안 닦고 그냥 바로 진행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팔레트에다가 오즈탑을 덜어놓을게요. 많이 덜어놓고, 자, 그리고 브러쉬 세척할 때는 젤 스타터. 그리고 그라데이션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브러쉬를 닦으실 때 페이퍼 타월을 젤 스타터 또는 뭐 클렌저에 적셔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마른 상태로 있게 되면은 먼지가 너무 많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렇게 적셔주세요. 계속해서 지금 적신 상태예요. 여기에서 브러쉬를 계속 닦아가면서 그라데이션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브러쉬에다가 오즈탑을 이렇게 잘 먹여주세요. 양쪽으로 잘 흔들흔들 하면서 이렇게 잘 먹여주신 다음에요, 우리가 브러쉬로 그라데이션 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위로 진행이 될 거예요. 우리가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었죠. 자, 이렇게 위로 올리는데 얘를 세워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눕혀가지고 최대한 각도를 눕혀주세요. 그리고 끝부분만 살살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경계를 무너뜨려 줄 겁니다. 자, 우리가 초반에 굉장히 얇게 원콧을 도포를 했기 때문에 경계만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브러쉬가 그라브러쉬로 나온 건가요? 일단 경화하고 올게요. 자, 경화 들어갈게요. B1 롱스케어인데 이 아이는 뭐 오버레이 하실 때 또는 뭐 통젤이나 클리어젤 그런 아이들 뭐 컬러링 할 때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라데이션 하실 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단순히 그냥 그라데이션을 하기 위해서 나온 아이가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스퀘어 브러쉬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 아이도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브러쉬입니다. 자, 경화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투콧 진행을 할게요. 투콧 하실 때도 마찬가지 유물이죠. 단순히 그냥 그라데이션을 위해서 나온 아이는 아닙니다. 자, 손톱! 이렇게 도포를 하실 때는 손톱 길이에 맞춰서 도포를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원콧에서 도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투콧 진행을 하실 때는 3분의 2보다 살짝 더 밑으로 내려와서 컬러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얇게 지금 원콧도 그렇고 투콧도 그렇고 굉장히 얇게 도포를 했어요. 그래도 발색이 올라왔죠. 자, 지금 여기 경계가 다시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서 다시 오즈탑 브러쉬에 양쪽으로 먹여가지고 자, 경계를 살살살 경계를 그냥 풀어주시면 돼요. 자, 자연스럽게 경계가 사라졌죠. 브러쉬를 너무 세우시게 되면 여기에 지금 컬러링한 부분이 푹 파이게 되니까 브러쉬 각도를 굉장히 눕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살살 힘을 빼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롱스퀘어 자체가 일반적인 스퀘어 브러쉬보다 굉장히 길이가 길게 되어 있어요.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을 줄 때 일반적인 스퀘어보다는 훨씬 더 힘이 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라데이션 경계 풀어줄 때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투콧 했으니까 경화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발색이 원하는 만큼 나왔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탑 도포를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좀 더 진하게 하고 싶어 하시면 한 3컷 정도? 3컷 정도만 하셔도 굉장히 충분해요. 자, 그러면 지금 손톱의 반보다도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도포를 해놨어요. 자, 이렇게 도포를 해주시고 다시 오즈탑 브러쉬 묻혀서 브러쉬 묻혀서 다시 브러쉬 눕혀가지고 번개만 살살살 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살살살 올려주시면 또 경계가 사르르. 자, 오즈탑이랑 같이 하는 이유가요, 오즈탑이 컬러를 굉장히 이쁘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하실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